포인트 20, 컴퓨터의 정의 및 발전 과정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컴퓨터가 뭐냐고 여쭤보면 많이들 대답을 잘 못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돼요. 뭐냐면 컴퓨터라는 건 자료를 입력받아요. 우리가 자료라는 표현보단 데이터라는 말을 더 익숙하죠.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 PROCESS, 프로세스. 제가 웬만해서는 영어 스펠링 애우세요라는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얘는 애우셔야 돼요. PROCESS, 프로세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프로세스, 이렇게 한글로도 처리란 뜻이에요. 입력된 자료를 처리해서 정보로, 어떤 정보, 유용한 정보로 바꿔주는 장치, 출력으로 내보내는 장치, 그게 바로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정의, 그러면 자료, 처리, 정보, 이 세 용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처리가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특징은 자동적이다라는 거고, 이 컴퓨터가 자동성이 없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죠. 이 컴퓨터의 특징이라는 건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죠. 그 다음에 정확하죠. 그 다음에 신속성, 빨라요. 제 컴퓨터는 느려졌는데요, 그거는 오래 사용해서 느려진 거고, 컴퓨터 자체가 원래 빠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신속성. 그 다음에 대용량성. 요즘 그 파일의 용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대용량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호환성하고 범용성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따로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요, 창조성은 없습니다. 이 창조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저는 컴퓨터로 뭔가 만들어내는데요. 아니요, 얘 혼자서, 컴퓨터 혼자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 특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성은 없다, 조심하시고. 호환성이라는 건 뭐냐면, 호환, 우리가 호환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LG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삼성에서 못 씁니까? 아니잖아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걸 호환성이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 간에도 프로그램이나 자료의 공유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호환성이에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쓸 수 있는 거, 호환성. 그 다음에 범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범용, 얘는 한 일정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다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범용성이에요. 그래서 호환성, 범용성은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되고, 호환성, 범용성 전부 다 컴퓨터의 특징이다. 단 컴퓨터는 창조성이 없다.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되죠.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의 기본 원리인데, 우리 이 컴퓨터의 기본 원리는 2급 문제집에는 들어가 있지만 1급 문제집에는 없어요. 하지만 1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기본 원리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진법. 컴퓨터는요, 이진수, 이진법을 사용을 해요. 이진법이라는 거는 0과 2를 뜻합니다. 여기 0과 1의 이진수, 그러니까 한 번은 0, 한 번은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수, 이진수. 컴퓨터는 똑똑한 것 같지만 모든 자료 및 명령어를 다 이진수로 처리합니다. 사람은, 우리 사람은 몇 진수를 쓴다? 10진수,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 원리 첫 번째는 이진수예요. 자, 이 부분은 또 1급에서도 튀어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GIGO, 기고, 이렇게 있는데, 이 GIGO는요, 뭐의 약자냐면, 지는 가비지, 여기 있죠? 가비지라는 거, GARBAGE, 무슨 뜻이 있어요? 쓰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쓰레기입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인, 그러면서 돼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가비지 아웃,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글자 따서 GIGO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일자면 기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GIGO. 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무슨 뜻이에요? 얘는 좋은 정보가 나오려면 좋은 데이터가 입력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번역한 거고, 그래서 컴퓨터는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좋은 정보가 나오고,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수동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GIGO는 컴퓨터의 수동성을 뜻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보세요. 스스로 알아서 동작하지 못하고 명령을 받아 시키는 대로만 동작하는 것, 수동성.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 원리는 이진법 이진수고 GIGO 뭘 뜻한다? 컴퓨터의 수동성을 뜻한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도 미리 좀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 느린 것에서 빠른 순서대로 일단은 밀리세컨 ms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뒤에 s는 세컨 초요 초. 밀리세컨은 10의 마이너스 3초입니다. 밀리세컨 밀 밀리세컨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컨 마이크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마이크로세컨은 10의 마이너스 6. 이거 외우는 법 간단해요. 무조건 10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 우리 369 게임 아시죠? 369 369 할 때처럼 숫자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밀마 밀마 밀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밀마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밀마 그 다음에 나노세컨 ns 나노세컨은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순간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9이 영어로 뭐지? n 9 9 아 나노세컨 10의 마이너스 9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밀마 나 그 다음에 피코세컨 ps 피코세컨은 10의 마이너스 12예요. 밀마 나피 밀마 나피 순서대로 밀마 나피 그 다음에 펨토 fs 얘는 10의 마이너스 15 펨토 이 펨토도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나면 f FIV5가 뭐예요? 5 아니겠습니까? 아 10의 마이너스 15 됐죠. 그 다음에 펨토 다음에 밀마 밀마 나피 펨 그 다음에 아 아토세컨 AS 아토세컨 10의 마이너스 18 얘는 좀 애우기 쉬워요. 근데 좀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아 마이너스 18 아 18 아토세컨은 마이너스 18 밀마 나피 펨 아 요 순서대로 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것도 또 애우는 방법이 있어요. 느린 순서에서 빠른 순서로 간다라는 거고 컴퓨터 연산 속도 단위네요. 기억 용량 아닙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애우는 방법 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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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요즘 목욕탕이라 그러나요? 사우나라 그러나요? 요즘 사우나라 그러죠. 밀마 우리 친구들끼리 사우나 갔어요. 내가 너의 등을 밀어주마 밀마 밀마 또 친구들끼리 세게 밀어주죠. 세게 밀면요 피나요. 나피 밀마 밀마 나피 밀어주마 나 나피나 나피나 아프잖아요. 그럼 친구들끼리 때리잖아요. 페마 밀마 나피 페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밀마 밀리세컨 나노색 마이크로세컨 밀마 나피 나노피코 그 다음에 페마 펨토 아토 그리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15 18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로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밀마 나피 페마 밀어주마 세게 밀으니까 나피 난다 이거죠. 확 페마 페마 밀마 나피 페마 여러분들과 한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번 해보세요. 달달 외워집니다. 밀마 나피 페마 밀마 나피 페마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펨토 아토 각각의 연산 속도 단위.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밀마 나피 펨아라고 순서대로 쓰신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순서대로 쭉 나열시키고 쓴 다음에 문제 푸시면 되죠. 기억 용량 단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연산 속도 단위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밀마 나피 펨아. 이번에는 컴퓨터의 이제 발전 과정인데 처음에는 이제 기계예요. 컴퓨터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가 이제 전자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계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치차식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이 치차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치차는요 톱니바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치차식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더하기하고 빼기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가볍게 들어두세요. 기억에 남으면 좋은 거고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바로 그겁니다. 파스칼의 치차식 계산기 톱니바퀴식 계산기 더하기하고 빼기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이번에는 더하기하고 빼기밖에 안 되는 치차식 계산기를 계산했어요. 사칙 연산 뭐예요?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됩니다. 그랬더니 라이프니츠가 파스칼한테 가서 뭐 누가 선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선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파스칼 선배
시차식 계산기는 저 톱니 바퀴는 더하기 하고 빼기 밖에 안 되죠. 저는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다 됩니다. 너 이름이 뭐니? 나 이쁘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만들었으니까 나 이쁘지요? 나 이쁘니즈. 그래서 나 이쁘지요? 나 이쁘니즈예요. 썰렁하네요. 자, 파스칼의 시차식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 라이프지 라이프니츠의 4층 연산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베비지의 차분 기간. 베비지라는 수학자가 차분 기간을 만들었는데 얘는 삼각함수까지 계산이 돼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삼각함수까지 계산이 됩니다. 차분 기간. 그리고 베비지의 해석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장치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지만 베비지가 쓴 논문을 보아하니 세월이 흘러 이거 무슨 논문이야? 누가 쓴 거야? 베비지 해석 기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랑 너무 비슷하다. 야,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저장하고 계산해주고. 그래서 현대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가 된 게 베비지의 해석 기간이에요.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맞다 틀리다 또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현대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는 베비지 해석기간. 그 다음 이번에는 홀로리스의 천공카드 시스템인데, 우리가 천공카드 시스템, 천공은 구멍을 뚫다라는 뜻이거든요. 천공, 펀치, 카드, CARD 카드 시스템, 그래서 PCS라고 부르는 거예요. 펀치 카드 시스템, 구멍을 뚫어버린다. 근데 이걸 만든 이분은요, 이름도 구멍 러리스예요. 홀로리스, 우리가 홀 그러면 구멍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름은 이분은 이름대로 홀로리스,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시험 볼 때 OMR 카드에다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마킹하죠. 이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카드에다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정답 카드에 딱 됐을 때 빛이 통과하면 정답, 그죠? 둘 다 뚫려 있으면 정답이니까. 그게 홀로리스의 천공 카드 시스템, 펀치 카드 시스템 PCS예요. 홀로리스, 구멍 러리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요, 에이컨의 마크1이라는 거. 마크1은 얘는 최초의 기계식 자동계산기예요. 의미가 이래서 있는 거죠. 마크1이라는 거는 에이컨이라는 에어컨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거 필기해드리면 에어컨으로 쓰는 분들 계신데 에이컨입니다. 마크1은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최초의 기계식 인데 자동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최초의 기계식 자동 계산기 마크 1, 에이컨의 마크 1. 이게 바로 기계식 계산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의 흐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전자식 계산기예요. 드디어 이제 뭔가 좀 전자 개념으로 돌아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ENIAC이라는 게 있어요. EN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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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아, 얘는요, 악에 바쳤어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입니다. 최초. 아까 제가 최초 돌아가면 조심하세요 그랬었죠.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 EN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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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제가 수업 시간에 막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네, 웃으세요. ENIAC, 악에 바쳤어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다. 근데 얘는요, 프로그램 외장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특징이 아니고 단점이죠. 기술이 없었으니까. 악은 바쳐서 노력은 해서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라는 타이틀은 땄는데 기술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안에 넣지 못했습니다.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계산기, 프로그램 외장 방식.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드싹. 얘는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하, 에드싹은 내장 방식을 도입했는데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아까 ENIAC이 단점이 외장 방식이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단점을 개선하려고, 그죠? 단점을 개선하려고 나온 게 에드싹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박이라는 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얘는 국세조사, 세금조사, 그 다음에 미국 인구 통계조사죠. 이 조사를 하려고 세금조사도 해야 되겠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 인구조사도 해야 되겠고 통계도 내야 되겠고 하려니까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만들어줘.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 이전까지는 연구용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유니박이라는 거는 유니박은 최초로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한 컴퓨터예요. 돈 줄 테니까 만들어줘.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 유니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드박이라는 거는 얘는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완성, 그 다음에 이진 연산 방식 적용, 그러니까 이진법. 우리 아까 컴퓨터의 원리 이진법, 이진수 또요 GIGO, Garbage In, Garbage Out 컴퓨터의 수동성을 뜻한다. 우리 1급 책에서는 제외해드렸었지만 우리 수업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 노이만이 제작을 했습니다. 에드박 폰 노이만 또는 뭐 본 노이만, 책마다 이렇게 표현은 좀 달라요. 폰 노이만 에드박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어요. 내장 방식을 완성. 내장 방식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안에 넣어놔라 이거죠. 폰 노이만 넣어라 이거죠. 그래서 내장 방식 완성. 그렇게 알아두세요. 애니악 최초 전자계산기 외장. 에드싹 최초로 내장 방식 도입. 유니박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 뭐 하려고요? 세금, 그 다음에 통계, 인구 통계. 에드박은 뭐야? 너 뭐를 프로그램을 그래서 내장 방식을 완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스토어드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폰 노이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프로그램을 이진수로 코드한다. 결국 이진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억장치에 저장해 두고 명령에 따라 컴퓨터가 순서대로 해독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폰 노이만 교수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컴퓨터 안에 또는 스마트폰 안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집어넣지 못하고 쓸 수 없었다라는 거죠.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폰 노이만 너 임마 프로그램 내장 완성했다라는 거 에드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20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